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끝냈어요. 저 끝까지 살았네. 해상대 그 길은 한악의 해수욕장을 보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아직 바람도 차고 공기도 찬데 겨울 해수욕장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관광 탐방구 안내도를 보면서 어떤 걸 찾아볼지 자세히 봅니다. 해식동굴과 부처바위에 관심이 좀 가는데요. 상상한 그 모습이 맞는지 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인기 드라마였던 천국의 계단 세트장을 지나 계속 갑니다. 무의도는 해상대 그 길과 호룡곡산이 어우러진 곳으로 남녀노소 누구라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길은 복잡하지 않지만 해상대 그 길에 대한 꿀팁들은 뒷부분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해상대 그 길로 가보겠습니다. 뻥 뚫린 서해를 보며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고 복잡한 머릿속도 날려버릴 무의도 해상대 그 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썰물로 빠져나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위 사이사이 사람들이 뭐하는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썰물이라 파도는 없지만 대신 신기한 모양의 바위들과 데크길 아래를 보며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맞다면 서해 석양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멀리 한악의 해수욕장 짚라인 타워가 보입니다. 해상대 그 길은 썰물과 밀물일 때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처럼 썰물일 때 오시면 고요한 서해 바다를 그림처럼 볼 수 있고 밀물일 때 오시면 데크길 아래까지 차오르는 파도의 역동성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만큼 여기 낮으면 밀물 있잖아. 아래쪽에 뭐 하시나 봤더니 굴을 열심히 따고 계십니다. 먹을만 한 게 있나 궁금해집니다. 고요한 서해 바다가 주는 풍경이 평화 그 자체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는 게 힐링 그 이상입니다. 해상 데크를 중심으로 좌우의 풍경이 전혀 달라 지루할 틈 없이 아름다운 해안입니다. 중간중간 설치된 망원경으로 갯벌 끝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물상이고 사자바위라고 하네. 사자바위. 안녕하세요, 크로스처윤입니다. 오늘은 서울 근교에 있는 섬 트레킹을 왔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한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가능하고요. 이게 썰물대라 엄청나게 서해안이 넓습니다. 넓어. 여기 해식동굴. 이따가 광명항을 갈 건데 거기서 불을 피우면 여기서 연결한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 해식동굴이. 여기는 부처바인데요. 부처가 안 보이는데 이쯤인가 부처가. 이거 부처가 안 보여. 봄바람처럼 시원하게 부네요. 바람도. 데크의 길이는 800m 정도 되고 평지 산책길입니다. 이거 밑에 이 물이 들어오면 바다로 그냥 바로 직행이네. 이거 야 바로 밑에 뚫려 있어요. 이거 저 끝까지 사람들이. 야, 오랜만에 바닷바람 맞으며 걸으니 시원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바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원함입니다. 오신 분들의 하하오 웃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갯벌을 걷는 모습이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손을 흔드니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해줍니다. 이제 데크길 끝까지 왔습니다. 구경하다 보니 금방입니다. 해상 데크길 총거리는 800m이고 편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산책삼아 오셨다면 이곳까지 구경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 220 정도 되는 호룡곡산이라는 이것도 작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등반을 해보고. 진달래 필 때 오실 분들은 이곳에서 호룡곡산 입구로 올라가셔서 진달래 동산 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 그쪽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해상 데크길을 나와서 호룡곡산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245m 호룡국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거리는 1.49km라 길지 않지만 짧다 보니 급경사가 있을까 살짝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1.4km 호룡국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룡국산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한화개석장으로 다시 이렇게 가는 코스로 갔다가 저 광명항 가서 소무이도까지 이렇게 가서 경치를 구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진달래 나는 것이 피면 예쁜 길로 변할 것 같습니다. 요 국사봉이나 호룡국산 쪽에 캠핑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서울 공교에서는 가까우면서 이렇게 산과 바다를 볼 수 있는 245m라서 잡아봤는데 아이고 오르막이 이거 많네요. 이거 반밖에 안 왔는데 이거 오르막이 계속 있네요. 이렇게 능선까지 오시면 어디로 가야 하나 또 헤매게 되는데 빨간색 무의도라고 써진 편말을 따라갑니다. 대극길에서 딱 1시간 왔고요. 저 위에 저기 정상석이 있는 호룡국산 전망대 같습니다. 자 이제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처바입니다. 부처바에 아이고 180m 고도인데 바다 조망이 터졌습니다. 천천히 내가 산파 바다 조망을 지금 부처바위에서 보는 서해 전망입니다. 근데 오늘 약간 날씨가 이렇게 맑진 않네요. 부처바위를 지나오니 곧 정상입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의 경사였습니다. 저기 한화개석장에서 여기까지 1시간 10분만 올라왔습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호룡국산입니다. 코스가 길지 않아 누구라도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전망대 옆 꽃망울이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섬 조망도를 보며 다음 목적지도 정해봅니다. 출발했던 시간보다 바닷물이 많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면 위험하니 바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서해 바다도 실컷 보고 간식도 먹었으니 이제 내려갑니다. 저는 방금 호룡국산 정상에서 서해를 구경을 하고 바로 한화개석장으로 바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한 1.7km 정도 예상되고요. 능선을 타고 가면서 바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또 이렇게 또 조망이 터집니다. 2시간 만에 주차장으로 한하게 공용 주차장으로 원점회귀했습니다. 거리는 보니까 지금 3.5km 정도 나옵니다. 보기보다 내려오는 길이 좀 험합니다. 올라가는 길도 약간 좀 오르막이 있습니다. 245m밖에 안 되는데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은 산 같습니다. 무의도는 무의대교가 생기면서 매년 수십만 명이 찾을 만큼 인기 있는 곳입니다. 특히 물때와 상관없이 언제 와도 좋은데요. 해상대 그 길로 가려면 한화개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고 주차는 한화개해수욕장이 그쪽으로 일방통행입니다. 주차장은 넓은 편이고 주차비도 무료입니다. 주위 식당들은 7시면 거의 문을 닫기 때문에 석양보다 시간이 늦어지면 영종도 쪽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마워하게